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어디다?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제 자연환경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런 자연환경의 개발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원 역세권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 아래는 바로 한강이 흐르고 있죠.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중앙에 위치한 이런 이태원 역세권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이제 부분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도까지 이제 부분 개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됨으로써 주변 집값 빠르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수송부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수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이제 호재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신분당선이죠. 도빙고역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신분당선 2단계 연장안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한남뉴타운 2구역부터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태원 역세권 이런 개발에 대한 수혜 받아보면서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 이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선점 투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